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아주 귀엽고 깜찍한 산리오 캐릭터들을 만나볼 건데요. 또 그냥 만나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멤버들끼리 산리오 하우스를 만들었습니다. 예! 예! 아, 저는 아주 귀여운 이 헬로우키티 하우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시나모롤 하우스는 댕댕이가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건 뭔데? 나는 구데타마예요. 구데타마, 아, 그 달걀 캐릭터. 맞습니다. 근데 캐릭터가 없어요. 어, 인기 캐릭터인. 그럼 인기 많지. 그 다음에 엄청 인기 많은 캐릭터 마이 멜로디. 마이 멜로디 귀여워요. 좋아요. 각자 집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 집은 누가 만들었을까? 짜잔, 바로 내가 만든 시나모롤 집. 오, 이 시나모롤 집은 구름이 막 둥둥둥 떠 있네요. 내가 특히나 신경 쓴 부분이라고요. 자, 시나모롤 입속으로 들어가면 집이 나오는 건가 봐. 맞지 맞지. 그 전에 이 외관부터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어, 얼마나 귀여워. 시나모롤 도트라고요, 도트. 너무 귀여워. 잘 찍었다. 들어가 보자. 그리고 시나모롤한테 이렇게 먹혀버리면은 짜잔. 여기는 거실. TV를 볼 수 있지. 그리고 여기 깜찍한 시나모롤 그림이 있다고요. 야, 귀여워. 또 시나모롤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하늘색을 또 설치했고. 그리고 시나모롤 침으로 수영장도 만들었나봐요. 맞지 맞지. 아니 침이 아니거든요. 그건 뭔데? 이 무더운 여름날 집안에 풀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귀여운 시나모롤의 침 수영장. 팔리오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진 찍었네요. 우리 아이 인싸라고요. 친구도 많어. 그다음에 뒤로 가면은 이제 제 안방. 최신형 컴퓨터가 있음. 그걸로 이제 뭐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유튜브도 보는 거예요. 와, 너무 재밌게 한다. 그리고 침대도 있네요. 귀여운데요. 하늘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런 좀 귀여운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 헬로우키티 집을 벌써 보여줄 차례가 되었군. 이야, 헬로우키티 완전 주인공인데 얼마나 잘 지었을까. 못 지었으면 말이 안 되지. 자, 이제 이렇게 푹푹 들어가. 내 집이니까 상관없어요. 자, 제 집으로 오세요. 자, 앞에 보시면은 헬로우키티 집 외관입니다. 외관에는 눈에서 창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트 안에 있는 헬로우키티의 모습을 만들어 봤어요. 자, 한번 문이 있거든요. 문을 찾아보세요. 문을 제가 또 만들었답니다. 저 찾았어요. 여기 창문이고요. 문이 어디에 있을지 한번 찾아보세요. 저 여기요. 여기. 아니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 문이 있어요. 못 찾겠죠? 네. 아, 가만히 있어봐요. 찾았다. 어, 찾았어. 오. 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따. 따라라라라. 집들어 힘들어요. 우와. 자, 여기는 헬로우키티의 부엌이랍니다. 헬로우키티는 이렇게 핑크색 음식들을 자주 먹어요. 오. 그리고 헬로우키티가 키우는 새도 있네요. 여매님이 지은 거 맞아요. 너무 잘 지어서 그쵸? 말이 안 되는데. 너무 귀엽죠. 내가 보기엔 이거 대리 맡겼어. 내가 짓기에도 내가 너무 깜찍한 감성이 이렇게 있을 줄은 몰랐지. 그리고 여기에 헬로우키티 여고생이 여기서 취미 활동을 합니다.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기차도 돌려보고요. 원래 여고생은 노는 걸 더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에 인형 놀이도 하고요. 그 다음에 헬로우키티 여고생의 침실입니다. 침실에는 이제 고양이들과 이제 여기서 차도 한잔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2층 침대로 감성을 살려보았어요. 이야, 귀엽죠? 엄청 예쁘네요. 숲속에서 사는 그런 헬로우키티예요. 자, 여기 교복도 있네요. 귀엽죠? 우와. 어때요? 평가 부탁드립니다. 10점 만점에 9.8점이에요. 저게 뭐야? 10점 만점에 8.5점이요. 와, 많이 주시네. 감사합니다. 어, 귀엽죠, 그것도. 아주 귀여워. 딱 귀엽다. 문이 디테일 봐. 갑니다. 이거는 저희 시나모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가져갈게요. 어, 쿠데타마의 계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조경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어, 주변에 이렇게
나무도 심어져 있고.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계란이요? 구데타마. 네, 구데타마입니다. 오므라이스처럼 생겼네요. 네, 여기 아래 흰자도 있고요. 여기 구데타마가 지금 졸린 눈을 뜨고 있어요. 졸린 눈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우, 마치 네. 해외에 있는 그런 집 같아요. 맞아요. 약간 여기 여기로 가시면 디지몬 세계로 갈 수 있어요. 와, 비밀 공간도 있다고요? 네. 와, 정말 기대되는데. 이건 좀 신기한 걸? 뭐야? 거기는 바로 비밀 세계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뭐죠? 뭐냐, 후라이팬에 익어버린 거 아닐까요? 너 살려 캐릭터 모르지? 아니 여러분, 그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네? 계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뭐가 있죠? 몰라요. 저도 모르니까 이렇게 지은 거예요. 내가 야, 보기엔 늑대는 외관을 너무 신경 썼나봐, 조경을. 아, 너무 막 던지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도 제 마음속 1등이네요. 네, 맞아요. 마음속. 예뻐요. 아, 위에도 보니까 이게 또 후라이팬의 모습이네요. 후라이팬 위에 계란이 있는 모습. 자, 그러면은 요루루가 지은 이번엔 쿠로미 하우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우! 와! 오! 야! 이쁘다. 이쁘다. 이 지붕 느낌이 그 쿠로미의 귀를 표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예술적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 지붕도 쿠로미의 이 가운데 이거 하트, 이거 해골, 해골 모양을 표현했고. 한 바퀴 싹 돌아주세요. 이야. 제가 커튼도 달아놨어요. 옆쪽에 보시면 보라색 커튼을 예쁘게 달아놨거든요. 들어오시려면 TP 타셔야 돼요. 뭐요? 수리비 쉽지 않네. 맞아요. 와, 귀엽다. 쿠로미다운 뭔가 부엌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거실. 야, 거실 이거 소파 반반한 것 봐. 느낌이 예쁘죠? 좋은데요? 우와. 이거 진짜 그거예요. 뭔가 빔 프로젝터. TV 대신에 빔 프로젝터. 아, 나 이제 이해했어. 쏴가지고 영화 보는 거. 맞아요. 이런 퀄리티까지. 그리고 시계도 쿠로미 모양이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크로미 인형이 있고, 그리고 크로미가 컴퓨터 하는 공간, 뭔가 해킹할 것 같죠? 분위기가. 그리고 크로미 화장실도 있는데 들어가 볼게요. 네. 오, 크로미 거울이고 컬러에 맞게 보라색과 검정색을 잘 섞은 것 같아. 엄청 예쁘다. 센스 예쁘다. 이제 디테일이 굉장히 살아있다. 마우시려면 마우시려면 TP 타셔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우체통 이런 것도 굉장히 귀엽고, 이건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는데? 어쨌든 요루루의 크로미 하우스 봤고요. 그 다음에 마이 멜로디 집만 남은 것 같네. 자, 입구야 얘들아. 여기가 마이 멜로디 하우스는 뭔가 평화로운 러블리한 느낌으로 지었네. 이렇게 또 벚꽃나무가 있고, 또 하트를 보면서 지나가다가. 오, 이 집은 TP를 타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마이 멜로디의 인형을 한번 보고 들어가면, 이야, 굉장히 아이고. 또 청아한 느낌의 집안 내봅니다. 이야, 또 잘 지었는데. 또 그리고 마이 멜로디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옷도 입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더러워! 귀여운. 아주 귀여운 캐릭터가 된 기분. 너무 귀여운데 이거. 그 옷걸이에 다시 걸어주시겠어요?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이 멜로디가 또 토끼인 걸 또 생각해서 당근도 났네. 아, 근데 주방이 없습니다. 옆집 쿠로미네에서 얻어야 돼요. 거기 못 들어가요. 돼요. 그 뒤에 뭐가 있어? 뭐가 있나 본데? 후모네? 오! 이야. 이야. 마치 정원에서 살리오 공주들이 모여가지고 다과회를 할 것 같은 느낌. 우와, 맞아요. 느낌이 아주 좋네요. 근데 이 파라솔 위에 이 의자는 왜 있는 거죠? 어? 1등석. 1등석? 누가 설치한 거지? 뭐야 여기? 일단 나는 아님. 어쨌든 평화로운 숲속에 공주들의 다과회 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의 마이 멜로디 집을 봤습니다. 오, 진짜 큐트. 예쁘네. 마이 멜로디, 크로미, 그리고 구데타마, 그리고 헬로우 키티.
그리고 시나모로 이렇게 하우스를 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